이를 통해 3번 선 위에 뿌리를 들어 말리면서 뿌리를 살려준다. 머리카락의 수분은 20% 정도 남기고 핸드드라이를 한다. 사이드, 수평 섹션, 노른 90도 각도로 하고 뿌리를 살리며 모발 끝까지 깨끗하게 펴준 후에 머리카락 끝에서 노를 굴려준다. 한 바퀴 반 만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노를 굴리고 세 손가락은 보조 역할을 하며 평행을 유지하며 손목은 꺾이지 않는다. 한 바퀴 반만 후에 노를 식힌 후 풀어서 머리카락 바깥쪽으로 노를 대서 바깥 마름을 한다. 한 바퀴 반을 만후 드라이어를 노를 앞뒤로 준다. 노를 굴리면서 얼굴 쪽으로 빼준다. 다음 섹션은 앞이 올라가는 사선 섹션으로 하며 머리카락 바깥쪽에서 노를 섹션과 동일하게 사선으로 해서 한 바퀴 반을 말아 올라간 후 열을 앞뒤로 준후 식히면서 노를 얼굴 쪽으로 굴리면서 빼준다. 드라이를 할 때에는 항상 드라이기 노즐과 드라이 노를 사이가 항상 5mm 정도 띄어진 상태에서 해야 머릿결이 상하지 않고 정전기가 방지가 되면서 드라이가 깔끔하게 된다. 그 위에 섹션은 아까와 동일하게 하며 머리는 아까와 반대되는 방향인 머리 뒤쪽으로 굴리면서 빼준다. 백 부분의 네이프는 각도 0도로 하며 안쪽으로 C컬을 마른 후 식혀주고 난후 다시 바깥쪽으로 말아서 살살 빼준다. 처음부터 바깥 마름을 하면 깔끔하게 컬이 나오지 않는다. 그 위에 섹션부터는 C컬로 앞마름을 한후 머리끝 방향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빼준다. 그 위에 섹션도 아까와 같이 똑같이 C컬 앞마름을 한후 아까와는 반대다는 방향으로 머리끝을 빼준다. 노를 빼주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게끔 해주면 된다. 탑 부분은 고객님의 얼굴형과 모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각도는 120도, 뿌리부터 볼륨을 살려주며 미디움 길이여서 윗부분은 깔끔하게 드라이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백사이드는 백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드라이를 해준다. 반대편 백사이드도 백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드라이를 해준다. 드라이 바람을 줄 시에는 위아래 잔머리가 날리지 않게 바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편 사이드도 처음에 했던 사이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드라이를 해준다.
앞머리 부분은 고객님의 앞머리에 따라 다르지만 앞머리가 길 경우 90도 각도 수평 섹션으로 바깥 마름을 한 후 끝머리가 깔끔하게 노를 감길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노를 굴리면서 바람을 준 후 머리 뒤쪽으로 빼준다. 마무리는 고객의 고개를 숙여서 드라이기로 뿌리를 살리면서 볼륨을 준 후 고개를 세운 후 컬을 보고 수정을 하고 난 뒤에 왁스나 스프레이를 이용해 마무리를 해준다. 두 가지를 다 사용해도 되고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된다. 고객의 모발과 스타일을 보고서 결정한다.